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쌤 빌리뷰. 안녕하세요. 밀리의 치킨입니다. 예. 막, 이름도 비슷하긴 하고요. 좀 단짠단짠해요. 그래가지고 좀 반전 매력도 있기도 하고, 자기의 매력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조금 강한 게, 제 학원 앞에서 제가 집 가는 걸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항상 저의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해줬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고향이 똑같대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 좀 많이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츠키랑 닮았다고 생각해요. 츠키의 머리 뒤통수가 동글동글. 되게 동글한데 그 친구도 머리가 동그랬거든. 오늘도 날 찾아와줘서 고맙고 라고 한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제가 말을 안 하고 갑자기 일본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도 엄청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내 친구, TK야. 너가 가끔씩 생각나고, 너를 보면 고향 생각도 나면서, 빨리 보고 싶어. 고약기장, 맥주 으시야. 보고 싶다. 내가 꼭 보러 갈게. 정말 한결같던 나의 친구야.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친구야. 안녕하세요. 빌리 뷰, 안녕하세요. 빌리의 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친구를 떠올리면 괜히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찾게 된다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게 되는. 일단 굉장히 약간 생동감이 넘치고 춤을 잘 춰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다? 이 친구는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줬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마지막이 언젠진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 물어본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 그 친구는 S랑 P가 가장 많이 나뉘지 않을까. 뭔가 많은 분들에게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봐도 S랑 P가 가장 많이 나뉠 것 같아요. ISFP? ISTP? 그 정도? 치키랑 하루나. 왜냐면 이 친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온 치키랑 하루나가 이 친구를 아직 못 만나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너가 너무 보고 싶은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만나고 싶기도 하고, 너가 너무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건 너일 거야. 오늘 너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우리 또 오늘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 안녕, 사랑해. 아, 이거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친구와 저를 연결해 줄수 있는 수단이랄까? 그럼 저는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둘, 셋,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친구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일단 그 전에 저 앞에 무엇이 보이시죠? 종이, 휴지, 뽑기. 그렇죠, 뽑기. 일단은 한 명씩 나가서 어느 친구를 만나볼지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예. 자, 그러면은 얼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봅시다. Let's go. 일단 손부터 씻고 가봅시다. 좋아요. 부탁하겠습니다. 타코야키 장인? 아, 타코야키의 달인이신가요? 아, 타코야키의 달인입니다. 타코야키 많이 만들어 보셨어요? 네, 타코야키 많이 만들었어요. 아, 진짜로? 집에서 맨날 만들어 보셨어? 집에? 응. 집에도 이렇게 기계가 있는 거야? 있어, 있어. 아니네요. 물 700만 넣으면 돼요? 세상이 좋아! 어떻게 붕어빵이 물 700이 만들어져? 반죽이. 살짝 이거 중간에 파줄 수 있어? 이렇게? 제가 또 한때 제과제 빵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거 지금 반죽 되자마자 지금 구워도 된 거죠? 그러면 이거 칠까요? 어때요? 내가 270. 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70 넣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 위해, 타코야키 팀 위해, 그리고 타코야키를 드시는 분들이 위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어진 거도 다들 모르시나 보네. 집중력이 아주 최고입니다, 타코야키 팀. 언니, 어때요? 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마시고 싶어. 이거 탁 치키야. 네. 타코야키는 제가... 약간 중간에서 구워야 돼? 타코야키는 좀 약한 불? 약한 불은 안 돼요. 조금 뜨거워야 돼. 왜냐면 이게 시간 지나면 안에가 안 익어요. 그 기름을 완전 따뜻해지고 나서 기름을 바르는 게 주주합니다. 안에 딱. 네. 근데 요즘 붕어빵도 진짜 많이 넣잖아요. 맞아. 막 자색 고구마 붕어빵도 있고. 와, 진짜 맛있지, 자색 붕어빵. 아, 또 되게 많던데. 네, 그 피자 붕어빵. 네. 안에 너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로 그냥. 어, 나도 뒤집어 보고 싶다. 이게 약간. 어, 어때, 하라와? 어, 괜찮다. 딱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오, 느낌 와요, 느낌 와요. 오, 느낌 와요. 오, 어. 어, 돌아가요, 돌아가요. 동그래요, 치킨. 뒤통수 같아요. 이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오케이.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하는 거. 짜잔. 선양지의 타코야키 클래스. 잘한다. 타코야키 집이세요? 아, 네. 지금 저희 새로 오픈했거든요. 지금 저희 오픈 이벤트로 6개 사시면은 2개 더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구매하시겠어요? 네? 메뉴는 한 가지거든요. 그 소스 맛은 어떻게 돼요? 소스도 한 가지거든요. 아. 전류는 치즈랑. 저희가 네, 찐 맛집이라서 이렇게밖에 안 팔아도 손님이 참 이거를 많아요. 반죽을 최대한 얇게 해야. 지금 저희가 시간도 없어요. 바빠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밖에 영업을 안 해요. 이거 최대한 좁은 거. 어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시윤이. 시윤이 언니.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는 오십시오. 네, 잠시만요. 만들었어요, 선이가. 선이가 만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어때요? 잘했다. 근데 한 잔 더 해야 될 텐데. 네, 너무 잘했다. 한 두 개 정도, 두 번 정도 더 하자. 너무 예뻐. 빨리. 네,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진짜 잘했다. 일단 넣고 몇 개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아니면 그냥 일단 넣을까요? 다 같이 먹을까요? 좀 미주얼 이름 다 이름 있어. 아, 오케이. 아니면 여기 붕어빵 넣어도 되니까. 아, 그런가? 좋아. 일단 다 넣, 다 여기다가 넣을까요? 그 소스를 할 때 그 아, 소스를 마지막에. 아, 그래 좋아. 일단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넣을게요. 그래. 어, 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아, 노벨라나? 맞던가? 예, 얘네 그 초코맥 같은 거. 어, 호떡깨기 믹스? 그러면 이거 하고 할까? 좋아요. 혹시 잠시만요. 이게 까딱하게 넣으면 다 돌아가서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그거 체크 한 번. 아,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괜찮죠? 머리까지 올라가면은.
아, 네? 여기가 약간 이렇게 길이 좀 많이 넘어가지고 아, 탔네. 땄어. 다 된 건가? 근데 비주얼이 아프지 않은데? 붕어빵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썬텐 했어요. 하고 먹고 싶은 거 올려. 이번 한 판에 얘 껴주시면 안 돼요? 아, 당연히 오프콜스요? 맞다. 한 번. 나름 그래도 이제 그 터득하는 방법이 생기셨나 봐요. 맞아요. 아이. 팬케이크! 타코야키 팬케이크! 이거는 붕어판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우와! 와, 대박이야! 와, 붕어빵보다 대박이야! 진짜? 오케이. 1, 2, 3. Let's go.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맛있겠네? 야, 이거네! 애들은 이걸 잊었나봐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유. 저 이거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 빨리. 네. 오케이. 그러면 언니. 어떻게 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를 꽂고. 우와! 싹싹 하고. 오! 싹싹. 갔어. 우와! 잘한다! 반스쿵으로 아래다. 아, 이걸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해보고 싶었어. 이거 해보고 싶어. 소스. 소스야, 소스 나오네. 좋아. 붕어빵 만들러 와. 붕어빵 괜찮아요? 오케이.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시윤이의 아이디어로 뭔가 시작됐는데 붕어빵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맛있겠다. 완전 피자. 여기다 그거 올려야 돼. 그거 소스. 그러니까 언니 마요네즈 오늘 좀. 언니 약간 마이너스의 손 그런 건가? 아, 이거 그냥 프레임인데. 근데 오히려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 치즈? 초콜릿 치즈. 초콜릿 치즈? 잠시만. 잠시만요. 진짜? 왜 초콜릿 나왔어? 야, 초콜릿 치즈는 좀 아니지. 여기다가, 그치? 초콜릿 치즈 맛있지. 왜 맛이 없지? 맛있어. 시윤아, 여기다가 그럼 초콜릿 빨리 넣자. 넣자. 그럼 이거 치즈만 먹을 거야? 싫어! 싫어! 네! 시끄러! 그 제가 만든 붕어빵 보실래요? 제목! 지옥에서 온 붕어! 아, 근데 나름 반대편은 괜찮은데 이게 초코랑 팥이 터져서 지옥에서 왔어요. 다음으로. 예! 네, 이렇게 친구들을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많이 변했네요. 많이 변했죠. 되게 친구들이 진화했어요. 그니까요. 되게 진짜요. 다양한 매력들이 있네요. 친구들이 머드 축제에 놀러 갔나 봐요. 그니까요. 따뜻해졌네요, 더. 와, 에이, 뭐 약간 스파이였어요? 에? 나 알 것 같아. 나도 알 수야. 너 지야, 너. 지연이지. 지연이지. 저 알겠어요. 저희 알아요. 전 상대방인 거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모두가 스파이였어 지금. 근데 솔직히 붕어빵. 수상해. 수연 언니. 수연이 상대방 팀 만들어보기. 타코야키 뒤집어 보기. 타코야키 만들어보기. 계속 깨보고 싶어 하는 거야. 수연이 상대방 팀 재료로? 재료로? 우리 타코야키 만들기. 아, 내가 꿈을 실현해줬구나. 아니야, 수연이. 아, 누구야? 일단 우리 팀 100% 수연이야.
준아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슈리! SH 언니 아니,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아 진짜 시윤 씨도 저희 붕어빵 쪽에 와서 계속 저 붕어빵 만들고 싶어요 이러고. 맞아 맞아. 근데 저도 계속 닭고기 뒤집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계속 다른 팀 갔었어. 근데 그러다가 했네. 근데 그러다가 시윤 씨가 붕어빵 쪽에 왔는데 제가 했는데 둘이 눈 맞춘 건데.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 귀엽네. 아, 진짜. 아, 우와, 진짜요? 오 마이 갓. 명호해! 이러고 있었어. 과연 많이 떠든 누구일지.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 궁금하면 2부로 와라! 나오지!